아, 식사 중입니까? 아, 예. 아이고, 뭐, 아니, 저기, 뭐, 저 용인이고요. 아까 막, 아니,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 와서 나안 된다고. 송천동에서도 전화 오지. 저기, 법동도 또뭐 하나 오픈했다고. 아, 중리동에서도 전화 오지. 아까 그때 올려놨잖아요, 중리동 거는. 아, 거기 봐봐, 주소 보세요, 중리. 그 내가 카톡방 올려놨, 전화번호 올려놨잖아요. 그게 중리동이잖아요. 그래갖고, 아, 이거 나 법동이나 송천동 같으면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러시겠는데, 아, 중대 그랬지. 안 한다. 아, 그거 상관없지 않냐고. 무슨 장사하는데 여기 따지고 저기 따지고 하는 게 뭐냐. 아니, 그냥 딴 데서 받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, 자꾸 또 전화가 한 서너 번안 나. 아까 막 사업자까지 보내고 그러시더라고. 이렇게 아까 보니까 아침에 문자 봐봐요. 문자 이렇게 보시면. 아이고, 내가 그래서, 아니, 자꾸 저 핑계를 대는 거야. 이게 왜안 주냐고. 아니, 막, 이게, 저기,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, 아유, 내가 그래서, 아니, 맡겨놓은 걸 누가 그냥 무슨 돈 받을 거 받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. 그쵸? 아니, 나 거기 있어서 안 된다. 중세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, 아유, 그게 어딨냐고. 그런 게 어딨냐고. 아니, 그게 상도라고. 그리고, 형님하고 또 이렇게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. 아니, 그냥 다른 데서 받아. 아니, 제주도에 전화하면 다 많은데, 어? 제주도에 전화하시라고 그냥 쭉 전화하면 아니래. 아니, 아까도 문자. 아무튼. 지금 어디 그 매장이세요? 아이고. 이제 날이 좀 풀리하는데 또 쌀쌀하더라고요. 예. 또, 예. 아, 개소식이요. 어디로 또, 아, 이번에 그 공천 됐어요? 아, 이번에 허태정 전 시장도 나온다고 하더만. 그래요? 아, 그럼 다행인데. 예. 그러니까요. 예. 아니, 그, 지금 어차피 잘 하셨으니까. 네. 예. 예. 아이고, 잘하셨네요. 아우, 제가 막또 도와드려야 하는데, 그냥 맨날, 어제도 10시 다 돼갖고 거기 간 거예요, 매세나, 거기도. 거기에 보니까 명단에다가 저걸 넣어놨더라고. 사진, 포토 그걸로 놔놨더라고. 내가 전화가 몇 통이 오는 거 계속 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, 아니, 그래서 내가 아니, 갈상황도 아닌데도 그냥.